아파트에 직접다. 단독주택 거래 대폭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지면적 44평 단독주택은 현재 11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집을 헐고 건축비 2억에서 3억 원을 들이면 지상 4층짜리 원룸을 지을 수 있다. 예상 임대 수익률은 연 6%. 피공인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현금 여유가 있는 은퇴 세대들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사려고 문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 살던 안모, 34, 신 부부는 작년 3월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단지로 이사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은행 빚을 갚은 후 지상 2층짜리 집을 짓는데 3억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안 씨는 서울을 떠나오니 공기도 좋지만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아랫집 눈치 볼 것 없이 마당에서 실컷 뛰어 놀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임대 수익과 내 집 짓기로 대표되는 단독주택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단독주택 거래량은 16만 2천 건을 넘어서면서 5년 전인 2012년 10만 5천 건 대비 54% 급증했다. 단독주택 시세도 평균 17% 정도 올랐다. 단독주택을 산 뒤 땅의 용도를 바꿔 다가구 주택이나 점포를 짓고 수익을 얻는 투자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비싸고 남눈치 봐야 하는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더욱 선호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 5년 새 54% 급증. 단독주택은 1980년대 이후 아파트에 밀려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전국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탓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레코 세대 사회 진출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단독주택 몸값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0년 8만 천여 가구에 그쳤던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2년 10만 5천여 건, 2014년 13만 천여 건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16만 2천여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독주택 매매가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서울의 경우 2012년 7,100건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으로 145%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가 8천여 건에서 1만 9천여 건으로 두 번째 높은 증가율 137%를 기록했다. 세 번째는 1,700여 건에서 4천여 건으로 늘어난 인천 133%이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매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2013년 2.48% 이후 매년 상승률이 커지면서 올해 5.51%나 올랐다. 2007년 602%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수도권 외곽은 전원주택, 도심은 임대목적 투자. 단독주택 인기 요인은 지역별로 사뭇 다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임대용 주택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려는 수요가 압도적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데다 저금리에 투자할 곳을 찾는 은퇴 세대도 많이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이나 홍대 인근에 단독주택을 개조해 운영하는 카페나 베이커리가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 용도 변경은 6,086건으로 전체 건축물 용도 변경 중 가장 많은 비중 18%를 차지했다.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사례로는 일반 음식점 1,699건이 가장 흔했고 사무실 1,132, 소매점 7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을 사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41건도 많았다. 수도권 외곽의 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찾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인기가 높다. 단독주택은 주로 자녀가 출가해 도심에 살 필요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선호한다. 여기에 최근 30에서 40대로 비교적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내 집 짓기 열풍으로 단독주택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도시재생으로 인기 더 높아질 듯 변금성은 따져봐야. 문재인 정부가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 철거 대신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단독주택 선호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노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돼 관련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디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대비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7년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5억 780만원에서 6억 6,140만원으로 30% 올랐지만 단독주택은 6억 3,841만원에서 7억 9,185만원으로 18% 오르는데 그쳤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앞으로 베이비붐 은퇴가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매입해 용도 변경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싸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